되기 위해서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준비 중. 공동체에서 어울리면서 제가 받았던 사랑 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꼭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또 제 의지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면 또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매년 4월, 성수주일에 신학교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힘드시겠어요. 2015년엔 예비 신학생들을 초대해 신학생들의 삶을 느끼게 하고 성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다.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명하기 위해서 아직 성소에 대해 확신이 없는 예비 신학생들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자기가 빨리 해야 돼. 학사님들 생활하시는 공간을 직접 보니까 저도 빨리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의 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느꼈던 거는 복사를 하면서 또 저기 신학교에 처음 와서 신부님과 대화를 하고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신학교에서 놀면서 어린 시절 복사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이 성소를 꿈꾼다. 이 미사 시작할 때 신부님과 같이 들어갈 때 좀 제대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좀 밝아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좋아가지고 그런 거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형들이랑 신부님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성당에 관심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좀 더 믿게 되는 그런 게 생겼게 됐어요. 어떻게 내가 사제가 되고 싶은지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요. 그 본당의 신부님들,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나 또는 특히 복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미사 시간에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하면서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 안에서 사제의 모습을 그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를 하면서 성소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서 복사단이 중요한 것 같고요. 복사 캠프는 복사들과 신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다. 학사님은 왜 학사님이 되셨어요? 2번 돈 받나요? 신부님 되게 싫은데 왜 자꾸 신학교에 가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어요.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게 여러분 부르심 이런 얘기 들었죠. 계속 부르심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겉으로 웃는다고 후까지 웃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렇다면 정말 재성이가 웃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만들어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가 저한테 있어서 참 좋은 곳이다. 학사님으로 사는 게 저는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제 성소에 응답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신학생들은 몸소 보여준다. 이렇게 아이들은 성소의 씨앗을 품는다.
사제 성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예비 신학생 모임을 갖는다. 함께 미사를 드리고 나눔을 하면서 자기 안의 성소를 찾고자 한다. 특별하진 않은데 그냥 항상 이렇게 미사 복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부르심의 하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983년 소신학교가 폐지된 후 서울 대교구는 예비 신학생 제도를 통해 성소를 키우고 있다. 지금 현재 예비 신학생들이 한 800여 명 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만 그러한 성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 신학생 모임을 통해서 서로 용기를 갖게 하고 또 격려하게 하고, 그래서 이러한 예비 신학생반 제도 이것을 통해서 사제 성소를 계속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고등학교는 예비 신학생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예신반 학생들은 정규 교과 과정 외에 다양한 종교 교육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 주제로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선정한 주제는 왜 사제는 결혼을 못하는가, 청소년 시기 이성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부님은 왜 남자인가,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하는가라는 상당히 이성과 관계된 혼자 살다 보면 이제 좀 욕구가 쌓여서 이제 불안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살짝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부님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결혼 상담 같은 게 많이 올 텐데, 그랬을 때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하면은 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제가 결혼하면요, 이제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아이를 위한 교육비를 위해서 자신이 버는 걸 왜 본당에서 돈을 빼돌릴 수도 있고. 상대방 진영에 학생들은 진지한 자세로 사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워나간다. 우리가 중간고사를 잘 보긴 했는데 기말에 더 잘 봐야 뭘 먹을 수 있지? 예신반 학생들은 모두 신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받는다. 자기가 정말로 훌륭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적으로 증명해 주길 바라요. 알았어요? 네. 잘할 수 있죠? 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향하는 곳은 예신반 기숙사. 얘들아 이제 연락 시작하자. 규율을 따라야 하는 엄격한 생활. 이 속에서 학생들은 자기 앞에 놓인 질문과 마주한다. 다른 애들은 그냥 예를 들면은 어떤 대학을 가든지 아 내가 뭘 어떤 대학을 갈까 이거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더 심한 어떤 대학을 나와서 아 내가 이 길을 쭉 갈 수 있을까, 이 성소의 길을 10년 동안이나 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더 진짜로 나에겐 좀 고행, 훈련, 좀 수행의 길인데 갈 수 있을라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도 있고. 나에게 사제 성소가 있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서 주저앉고 많은 학생들도 있다. 워낙에 연대가 잘 돼 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느 한 친구가 성소에 대한 고민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과정이고 너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네가 당연히 나는 성소에 100%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사제 성소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늦은 나이에 성소를 찾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일반 예비 신학생 모임. 그 작년에 저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였어요? 딱 이 자리로 여기. 딱 이 자리. 그때 왔다가 다음에 안 나왔어요. 제가. 다음 갔는데 왔는데 뭐지 막 나는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모르겠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확고하게 오셨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자리가 아닐 것 같고. 1년 동안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일반 예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어릴 때 복사를 하고 어릴 때 세례를 받고 그런 본당에서의 본당 신부님과 또 예비신학생 모임을 어릴 때 다녔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빈 공간, 그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아, 내가 가장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지? 라고 생각해서 떠올려 봤을 때 그런 어떤 어릴 때 경험들이 다시 부르심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생명이 움트는 계절. 신학교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오늘은 신입생들이 신학원에 들어오는 날. 이제 이들 앞에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7명의 새로운 그 신입생을 받아서 우리 서울 대신학교가 지금 더 젊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젊은 피를 수혈 받고 있는 것이고 학교는 또 새로움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품 안에 아들을 주님께 봉헌한 어머니들의 기도는 더없이 간절하다. 하나, 둘, 셋. 이제 가족과 작별해야 할 시간. 성소에 응답하고자 이 길을 선택한 아들을 위해 가족들은 담담히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다. 잘 지내. 네. 잘 살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세속을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선다. 뱃속에서부터 신부님이 기도를 해서 태어났고 몇 개 그때부터 신부님 대자로 쭉 커와서 여기까지 정말 그냥 오랫동안 고민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해 온 거니까 또 1년 재수했어요. 재수하는 동안 또 고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 밑에 꽂으시면 돼요. 2학년 선배의 지도에 따라 신입생들이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 뭐냐면 이게 빨래 주머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학생님들이 빨래를 넣으셔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빨래를 하시게 될 거예요. 거의 학번하고 이름을 적으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양업관에서의 모든 생활은 2학년 선배들이 가르친다. 신입생들은 이제 신학원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 신입생 학생님들이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또 그런 사회와는 약간 별개로 온전히 제 자신과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첫날로서 두렵고 또 긴장되고 아직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좀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선배 학사님들께 모르는 부분을 여쭤보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면 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벽 6시 신학원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상태로 어떻게든 잠 안 자게 깨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게 사실은 할 때마다 저도 잘 안 되고 사실은 분심 될 때가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이 지키기도 어렵고 오히려 내 삶을 좀 압박하는 그런 게 있을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마음에서라도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제대로 된 마음으로 또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그러면서 성장도 하고. 2학년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소집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생활 습관이 찍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신으면 전래화도 오래 못 신고 네, 보시면은 예, 딱 요 1학년 학사님들 구역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평소에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네. 네, 자각이 없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전파를 좀 하셔서 여기서 양업관 부재라 불리는 2학년 신입생을 훈련시키는 악역을 담당한다.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제로서 살기 위한 그런 양성을 받는 입장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못 지키고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은 그거조차 지키지 못하면 하느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삶을 살겠다고 나섰는데 공동체의 선익보다는 개인에 대한 선익을 자꾸 찾게 되면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아깝죠. 한번 끌어주고 나 평사 앉아. 신입생들이 학기 초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은 빨래, 청소 등의 생활 규율이다. 잘 걸면 되죠. 아, 진짜. 신학원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다. 하루를 견디고 나 가사 같이 해. 왜 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제 평소에 밖에서 저희가 지낼 때는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팔짱 끼고 팔짱 끼고 막 직진 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되고 이제 신학생으로서 나름 신분에 맞게 저희도 예의를 배워가고 있어서 그런 게 지금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래 해왔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으니까. 바빌론 강 기세 거기에 앉아 소리들이 굉장히 성모일도를 비롯해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저녁 식사 후 시작되는 묵주 기도. 신학생들은 삼삼오오 교정을 거닐며 기도를 바친다.
녹주 기도가 끝나면 성당에 모여 저녁 기도를 드린다. 예수 여자비로이 지켜주소. 신학교도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수양이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비워내야 되고 깎아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뭔가 좀 만들어가고 어떤 그런 부분 안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거쳐갈 수, 가야 될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를 비롯해서 선배들이 다 거쳐갔던 과정이고 저녁 기도가 끝나면 다음 날 아침까지 대침묵이 시작된다. 대침묵은 신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침묵한다는 것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의 모든 것을 끊어버림을 뜻한다. 오직 하느님께로 향하는 시간이다. 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잘 몸 사려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학기마다 열리는 축구 시합. 긴장된 마음으로 신학원 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들이 동기회를 쌓고 선배들과도 침묵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다. 올해 결승전은 4학년과 5학년의 대결. 우승은 4학년에게로 돌아갔다. 2학년들은 결승까지도 못 올라가고 뒤에서 응원만 했습니다. 2학년들 격려하고 또 지원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하루 외출을 1년간 외출이 없는 신입생들에겐 최고의 선물이다. 신학원에서는 사제가 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학문을 배운다. 역사 수업,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히브리어와 라틴어 등 언어 공부, 그리고 강론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 연습도 해본다. 또 교리 교육, 철학, 생명, 성가 수업도 필수다. 한 사람의 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사제가 훌륭하게 교회 정신대로 주님의 뜻대로 양성돼서 나가는 것, 아주 원숙한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신학과 철학에 대해서 학문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잘 준비되고 그래서 강론이나 이런 거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제들을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와 공부, 신학원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끝없이 묻고 또 묻는다. 나에게 과연 사제 성소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에 응답할 자격이 있는가? 3학년 처음으로 독방 생활이 시작된다. 처음에 딱 혼자 방을 쓸 때는 기분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약간 공허함 같은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학교 취지상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공허함 그리고 허전함 이런 게 있으면서 좀 외로움 같은 게 있는데 3학년부터 이제 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정말 내가 걸어가야 할 사제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 사제가 사실 사제가 된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어떤 사제가 될 것인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뭐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주께 갈 수 있을까? 내 주께 갈 수 있을까? 어쩌면 나의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나약한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밀려든다. 그분이 절 볼 수 있게 양옥한 생활하면서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신학교 쪽은 진짜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고 밖에 대학로가 정말 환하게 빛나는데 어린 마음에 아 부럽다 저기 가서 나도 지금 저기 있고 싶다. 바깥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다. 옛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옛날의 기억들이 이제 미화가 점점 저는 이제 그냥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미화가 되면서 그때 정말 뭐 재밌었는 뭐 일반 대학교 때 뭐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았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 이제 벌써 취직도 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안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일 밤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밤에 대침묵 시간에 혼자 있을 때 제 안에 포장된 자아가 아니라 저의 정말 나약하고 제 많은 그런 본 모습을 바라보기도 힘들었고 사실은 인정하기는 더더욱 힘들었고 그때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아졌었고 아기들이 너무 예뻐 보였고 그때 기도 드릴 땐 사실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하느님한테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사제로서 사는 것이 나에게 행복한 일인지 아니면 지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내가 더 행복한 건지 그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평생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론 혼자 때론 함께 내게 허락된 길을 찾기 위해 기꺼이 고독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다. 제가 얼마나 삶이 사실 뒤틀려 있고 정화될 필요가 많이 있는 그런 죄인인지도 그 안에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사실 그전에는 기존엔 잘 몰랐거든요. 그냥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면 적당한 거 아닌가 이 정도였는데 하나하나 살면서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바라볼 때 아 이렇게 부족하구나 끊임없이 정화될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통이 비록 힘들지만 하느님께 오히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구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신학생들은 매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기념한다. 4학년이 되면 치르는 착의식.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며
생명의 봄을 기다릴 겨울 가까이 이르면 차기할 후보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도남동분당 권준석 토마스 아키나스. 예, 여기 있습니다. 잠실분당 문성욱 미카엘. 차글식은 세속에서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겠다는 고백이다. 차글식을 마친 4학년 신학생들은 신학원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한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제의 길을 향해 또다시 한 걸음 크게 들어섰다. 저희도 이제 수상 이공으로서 먼저 가신 선배 신부님들, 선배님들 뒤를 열심히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미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통해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푸른 하늘 저 멀리 끝없이 날아오르는 다음 날 신학원에서는 또 하나의 성장 의식이 진행됐다.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게 되는 신학생들을 위해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 축하 열기를 더했다. 5학년에게는 독서직이, 6학년에게는 시종직이 수여된다. 예, 여기 있습니다. 문정 이동 분당.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여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서 더욱 자라나게 하십시오. 독서직을 받음으로써 전례 안에서 말씀을 봉독하는 권한을 얻게 된다. 교회 잔치에 합당하게 봉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시종직은 성찬의 전례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직무로 성체 분배의 권한이 주어진다. 이들의 성장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이 늘 함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니까는 내가 정말 이제 사제직으로 많이 다가갔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신학원엔 매년 이별의 계절이 찾아온다. 군대나 사목 실습을 가는 2학년들과 영원히 신학원을 떠나는 부제들을 위해 마련된 송별 음악. 아쉬움과 격려를 재치 있게 담아 밝은 이별식을 연출한다. 아멘.
동기들의 환송을 뒤로하고 군대로 사목실습지로 떠난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부재들의 짐 정리가 한창이다. 신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사를 해요. 그래서 매년 짐을 쌌는데 이번에 짐 싸는 거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7년의 과정을 마친 부재들은 이제 신학원을 떠난다. 또 막상 떠나려니까 더 다른 사람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또 더 열심히 생활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가슴에 남고요. 또 나가야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다시 봐요. 안녕. 지금 출발하는 거? 친구 지금 온대. 이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길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가보겠습니다, 네. 아버님. 네. 네. 네, 그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신학원의 삶은 이들 사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켰다. 7년 동안의 시간들, 참된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까지는 잘 포장되어 있는, 제가 만들어놓고 포장되어 있는 저를 보면서 우쭐하고 되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살았다면 7년 동안의 시간은 제 본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어떤 상처들에 대해서 다시 좀 느끼면서 많이 아파했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극복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알아가고 근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가는 과정. 하느님은 나를 숟가락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나는 자꾸 포크가 되겠다고 이렇게 반항하면서 계속 버팅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도구가 원래 그 만드신 분의 의도에 맞게 그 기능대로 살 때 가장 그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잖아요. 만들어진 의도에 맞게 살면은 나를 온전히 실현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죠. 네. 정말 놀랍게도 신학교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네, 이 삶 자체가. 겨울방학을 보낸 부재들은 사제 서품식을 일주일 앞두고 피정에 들어간다. 사제가 되기 전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순명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한정화 레오. 예, 여기 있습니다. 왕십리 본당 이효섭 다미안. 예, 여기 있습니다. 이상 사제품 대상자 20명입니다. 사제품을 받기 전 부재들은 중요한 과정을 거친다.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일생 동안 충실히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겠다는 신앙 선서. 교구장의 사목 방침을 따르겠다는 순명 서약. 더불어 독신 생활을 수락하는 예식이다. 독신의 삶은 더 큰 사랑을 위한 조건이다. 하나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축복받은 은혜의 삶, 은총의 삶이 바로 이 독신 서약을 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게 무거운 짐, 무거운 어려운 짐이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견뎌내고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그 독신 생활도 그런 의미가 있다. 아니요, 지금 옷을 머리를 잘 단정하게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막 네, 머리 손질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잘 띄어서요. 좀 그래도 오늘 또 생애 한 번 있는 나이라서 멋있게 하고 싶어서. 네. 수많은 신자들의 축하와 응원 속에 이제 곧 새 사자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동안 이들의 뒤에서 든든한 기도가 되어주었던 사람들. 이제야 그 고마운 마음들을 끌어안는다.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느님이 이렇게 철떡같이 들어주셔서 하느님 취소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네 기도하고 감사하다가도 제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까운 생각, 안 보내고 싶은 생각 그러면 또 하느님한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죄송하다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겠지만 생명 같은 아들이죠. 하느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맡겨주신 선물을 저희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하느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습니다. 난곡동 분당 박성진 스테파노. 예, 여기 있습니다. 발산동 분당 최연준 사도 요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에게 허락된 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제로 다시 태어난다. 당신은 착한 목자. 아버지 신부와 여러 동료 사제들이 박성진 신부의 첫 미사에 함께했다.
사제 성소의 끝은 서품이 아니다. 하나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뿐 사제로서의 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사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은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다가 돌아가신 일이기 때문에, 예, 저도 주님께 돌아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